안녕하세요. 블레이드 앤 소울의 아트 디렉터 정영채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대대적인 그래픽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PC MMORPG 중에 높은 수준의 그래픽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 수준의 그래픽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 4로 컨버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4는 기존의 언리얼 3보다 렌더링 속도가 향상되고 보다 사실적인 라이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 베이스의 렌더링으로 보다 깊이감 있고 안정감 있는 화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진 컨버팅을 통해 블레이드 앤 소울만의 캐릭터의 스타일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그래픽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진 업데이트 이후의 컨텐츠들은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살려 높은 퀄리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제작되는 몬스터들은 디테일이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엔진 컨버팅을 통해서 더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 앤 소울 리드 게임 디자인을 맡고 있는 이상희입니다. 이번에는 향후 서비스 방향 공개에 맞춰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생활형 컨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형 컨텐츠는 전투 외에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생활형 컨텐츠의 주요 재미는 수직과 커뮤니케이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느긋하게 대화를 하면 낚시를 즐겨도 되고 필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품을 모아도 됩니다. 모은 수집품은 다른 물품으로 교환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잠시 벗어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생활형 콘텐츠를 틈틈이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 앤 소울 스토리 디렉터 이차선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블레이드 앤 소울의 스토리의 큰 전환점이 될 2018년도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불소는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흐름으로서 시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작과 함께 공개되었던 시즌1은 이미 아시다시피 1막에서 3막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자신의 사부를 죽인 진서연을 쫓아 복수하려다가 용서하는 것이 큰 이야기의 틀이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즌2는 시즌1에서 진서연을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배우, 즉 무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즌1에서 진서연이 열려고 했던 게 흥룡의 천명제였다면 무신이 열려고 하는 것은 진짜 천명제, 즉 성계의 문을 여는 천명제입니다. 시즌2가 되면서 무신은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는데요. 5막에서는 유란을 재물처럼 주리아에게 보내 자신의 군대를 양성했고 8막을 통해 부서진 귀천검을 모두 복원했으며 결국 9막에서는 천명제를 열고 성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즌2는 2막 정도가 더 진행되리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째서 무신이 성계에 가려고 했었는지 무신에 관해 숨겨진 진실과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항상 최고의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블레이드 앤 소울 스토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